보안이 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베이비스 컵. The baby's cup. 그 아기의 컵. 그 아기의 컵. 이렇게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응. 뭐뭐의. 그렇죠. 뭐뭐의. 누구의 컵인지 밝힐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뭐라고? The baby's cup. The baby's cup. The baby's cup. 오케이. A cup. A cup. 하나의 얘는 cup. 유우어 중에 어. A cup. A cup. A bird. A bird. 하나의 한 마리의 새. 얘는 뭐 그게 bird. 똑같고. 어, or. 아이가 아이이 어 중에 어 됐네요. 어 A bird. A bird. A bird in a cup. A bird in a cup. 뭔 소리? 컵 안에 한 마리였어요. 그렇죠. 한 마리야 말을 안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새 뜻이죠. 자, 이게 inner cup이 이 뜻이고요. 이게 하는 역할은 어떤 새, 이런 새, 어떤 시 역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은 어떤 시가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어. 길든 짧든 간에.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새컵 안에가 아니고요. 어떤 새 in a cup bird. 새컵 안에 있는 새. A bird in a cup. 오케이. 이거 말고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인데 뭘. 인트파닉스 하고 있는 녀석이 뭘 영어를 맞춰 보셨죠. 오케이. 그래서 뭐? cup. 좋아. 이래서 선생님이 이 표시가 그냥 한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왜 했는 걸까? 어떤 시가 길어서, 그렇죠. 뒤로 갔다라는 거.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갔다는 표현인 거야, 이게. 오케이. An angry bird. An angry bird. 그래서. 화상한 새. 한 마리의 화난 새, 화가 난 새. 얘는 무슨 소리? 앵그 아니야? 앵그 R-E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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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면 Angry. An angry bird. 오케이, 뭐였더라? An angry bird. An Angry Bird. A frog. A Frog. 뭐였더라? A frog, 그치. 그다음, A frog in a cup. a frog in a cup. 뜻은? cup 속에 개구리. 컵속 그렇죠. 안에 컵 속에 있는 개구리. A frog. 뭐였더라? 어 frog 어떤 in a cup.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거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말하기 가볼까요? 읽지도 못하겠다. 플라이
바로 뜻 말해주세요. 날다. 와인은? 그래, 그래야지 fly가 될거 아니에요. fly. y, i, e, 짤막 중에 i, fly. Fly. 오케이, 계속해서. some. 뜻을 바로 말해주세요. 단어 읽자마자. 조금의, 약간의, some. Some. 계속해서. 4. 4. 4. 5. 5. 5. 4. Four. 다음. Friend. 뜻은? 친구. IE는? 에이? 프레인드야? 프렌드 아니야? 프렌드? 아이가 소리 안 나서 프렌드 프리엔드가 아니고 프렌드 Friend. Hey. Have fun. A는? 에 U는? Have fun. Have fun. 그다음 fence 뜻은 또 모르겠고 이는 에, C는 스크 중에 S, E는 아, E에 어 중에 에, fence 뜻은 오케이, 그래서 뜻 모르는 게두 개죠 지금. 다음부터 세개 이상 모르면 습기숙제 할 거야. 울타리. 오케이. 똑띠 공부해 오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